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래티 입은 레나입니다. 고래, 설레, 아래, 고래티 입은. 네, 이번에는요. 저번에 꽃 팔찌를 만들었잖아요. 이번에는 꽃 반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테스트용으로 제가 집에서 만들어 봤는데 이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생각보다 쉬워요. 일단 저번에는 팔찌를 만들었을 때 우레 단추 염청 5mm 썼잖아요. 반지를 만들 때는 저는 염청 3mm 쓰는 게 추천합니다. 아무래도 손가락이 얇으니까 여기 팔 거라면, 그쵸? 그래서 이거 오늘 준비물은 우레 단추, 그리고 테이프, 그리고 가위, 순간 접착제. 접착 같은 순간 접착제. 그걸 준비할게요. 참고로 제가 맨 처음에 했을 때 초보자 때 낚싯줄을 샀는데 낚싯줄은 아무래도 그 심축성이 많이 너무 약하더라고요. 보실래요? 참고로 보여드릴게요. 네, 맨 처음에 이거 사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신축성이 많이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의뢰 단추은 이렇게 대박이죠. 곰줄 이거 하면 진짜 완전 차이가 느껴요. 그래서 이거를 써서 반지를 만들 건데 넉넉히 길을 좀 잡아주시고요. 이 정도? 반지니까? 한 이 정도? 이 정도 정도 잘라주세요. 이 정도? 잘라주시고 테이프로 고정시킵니다. 무슨 색깔로 할까요? 여러분 좋아하는 색깔 있어요? 아무래도 요리니까 예, 핑크색을 할게요. 그러면 핑크색을 할게요. 핑크색에다가 하늘색 해야지. 아까 팔찌랑 좀 비슷하게 색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하늘색, 끝. 이 노란색 눈은 좀 밝은 걸로 해서 해볼게요. 오케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기 제 사이즈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단 10개씩 이렇게 넣어볼게요. 하나, 둘, 핑크 색깔은 핑크를 11개 넣을게요. 넣어서 여기 중간 부분 있잖아요. 그 중간 초록색 부분을 하늘색으로 할게요. 오케이. 이렇게 예쁘다. 꽃 부분을 만들어 볼게요. 4개 넣어주세요. 하나, 둘. 꽃 부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노란색 부분 할게요. 반지는 쉬워요. 왜냐 꽃 하나만 준비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비즈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부분에 안에서 밖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두 개 더 넣어주세요. 노란색 밑에 있는 이 부분에 저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하면 두두두두두 꽃 완성! 예쁘죠? 너무 예뻐. 하늘색 부분을 넣어서 여러분 이제 꽃 완성됩니다. 짱이죠? 11개 넣으시면 파랑이랑 다르게 좀 너무 니즈가 너무 차가서 집중 더 필요해요. 말이 제가 많이 없죠. 이거는 4개 더 4개 넣어야 돼. 근데 잠깐만 여기서 사이즈를 한번 봐볼게요. 이 정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이즈가면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또 하나 좀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조절하면 돼요. 핑크색이 한 11개, 하늘색 하나. 이쪽은 하늘색 하나, 핑크색 11개인데 여기를 12개로 해볼게요. 아 그냥 양쪽 12개씩 할까봐 그럴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면 좀 길어가지고 잘릴게요. 해서 이제 묶어줍니다. 묶어주면 끝입니다. 묶을 때 좀 집중해야 돼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생겼나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래서 묶을 때 좀 집중하세요. 아 안 돼. 아니야 잠깐만. 그럴 수도 있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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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두 번 정도 묶어줍니다. 좀 안전하게 세 번.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세 번 묶으면요 아까처럼 순간 접착제를 써서 브러쉬도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묶는 부분에 살짝 이렇게 손 조심하세요. 이렇게 완성됩니다. 이 끝부분은 이렇게 잘라줍니다. 짜잔! 이렇게 넣을래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익혀볼게요. 색깔이 조합이 예쁜 것 같습니까? 조합이 이렇게 됐습니다. 예쁘죠? 이거는 그 처음에 낚시줄로 만들었으니 신축성이 많이 없는데 이거는 훨씬 확실하게 이렇게 신축성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팔찌랑 약간 좀 비슷한 색깔로 해봤습니다. 너무 예쁘죠? 요즘 핫한 꽃 판지 팔찌를 여러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판지 완성되었습니다. 저 팔찌보다 쉬울 줄 알았는데 이제는 판지가 좀 꽃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집중력이 좀 필요해가지고 좀 머리가 아프네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래TV 오늘도 재밌게 보셨나요? 앞으로도 고래TV 예쁘게 봐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